우리 주연만 완전 필리핀 사람이네. 필리핀아. 뭔가 오리 같아, 오리. 오리 같아, 주연마. 떡. 왜? 얘는 참 자전거 좋아해. 떡이 아니야, 저거 벌떡이지. 엄마가 떡이야, 엄마 떡. 엄마 떡. 저거는 벌떡. 새잔, 새. 무슨 새인지 모르겠다, 저거. 바람이 엄청 부네. 입을 아주 핸드폰에 갖다 대고 찍어야 되겠어요. 바람이 불 때면 목소리가 아예 들지도 않더라고. 어제도 뭐 외식을 했지만 오늘도 외식을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3페퍼스 거기 가갖고. 아 근데 저번에 3페퍼스 갔을 때 좀 거식했던 게 우리 김치를 내놨단 말이죠. 중국 음식점에서 김치를. 거시기 했어 그때. 우리 사람들 뭐지? 무슨 속셈인지 막 이러면서. 오늘도 가서 한번 보죠. 김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은 그 서경도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아유 바람 엄청 불어. 지금 온도가 40도 정도 돼요. 몇 시지? 5시 23분이네. 주혜가 오늘 쏜다 그랬잖아. 얼마 쏜다 그랬지, 주혜가? 어? 주혜 얼마 쏜다 그랬어? 어? How much is she will contribute? She said 5 리알. 5 리알 쏜다 그랬어, 5 리알. 판타 하나 살 수 있겠지. 5 리알. 고마워, 주혜야. 리트 피카스다, 리트 피카스. 다른 데 가, 다른 데. 여기 좀 별로잖아. 여기는 너무 고난이도야. 이거는 좀 위험해. 이건 주애가 한 5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주애가 좋아하는 놀이터가 다 왔어요. 다른 데는 좀 뭔가 첫 번째 거는 뭔가 이게 철이라서 좀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난이도가 높아. 큰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리고 두 번째에는 뭔가 미끄럼틀이 좀 많이 작아. 그리고 뭔가 미끄럼틀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뭐 그런 게 있어.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뭔가 어제 뭐 어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뭔가 행사에 한번 신청을 했는데 라이트닝 터크라고 무슨 10분 정도 말하는 뭐 대충 써서 냈지만 그게 되면은 샌프란시스코 가고 또 데모 관련해서도 하나 이제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되면은 가고 안 되면 뭐 안 가는 거고 되면 이제 10월 초반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갈 것 같은데 그럼 다 같이 가야죠. 괜히 또 꿈을 꿔봅니까? 샌프란시스코 세 번째로 가게 되는 건데 가게 됩니다. 뭔가 익숙하니까 다 같이 가서 제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 미국 좀 무섭긴 하지만 요즘 총기 사건 너무 많고 바람 엄청 불어. 또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됐을지. 어? 그러네. 사람이 없네. 주혜야. 주혜 혼자. 뭔데? 어? 뭐지? 열매 같은 건가 봐.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주혜야. 아, 아빠 잡아줘? 이거 열매, 열매. 만져봐. 야! 오자마자. 저거 뭐라 그러죠? 암벽 공반?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저거 좀 잘하지. 여기 올라가 봐. 와, 좋네.
왔어. 내려와봐. 미끄럼들 타봐. 거기는 너 못 올라간다. 키가 더 커야 돼. 키가 한 30cm 더 커야 되겠는데. 갇혔어 거기?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 페퍼스 거기 갈라 그랬는데 거기 가서 요리를 3개 주문하고 뭐 음료 이렇게 주문하면은 120니아를 쓸 것 같아. 평범하죠 그 정도 뭐 외식하면. 근데 저번에 우리 저번 주에 갔던 그 더 스퀘어 그 인터콘티넨탈 호텔 아래 안에 있는 그 음식점에 또 오늘 버처나잇이라고 도살의 날 도살의 밤 도살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고기 뭐 이렇게 고기로 만든 그런 뷔페를 오늘 저녁에 또 해요. 저번에는 그게 해산물의 밤이었잖아요. 오늘은 고기의 밤. 그게 183리알 밖에 안 해요. 저번에 갔을 때는 그 250리알인가 그랬잖아요. 좀 더 싸고. 근데 우리가 그 중국 음식점 가서 120리알 내고 먹는데 거기다가 60리알만 더 내면은 호텔 5성급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먹기로 했어. 예약까지 했어. 7시로 예약했어? 7시? 어. 근데 그 무시 그러냐? 호텔 갈 건데. 왜? 괜찮아. 하와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복장인데 내년에 뭐 하와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 또 우리 연구가들이 또 열심히 논문을 이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되면 뭐 깨워서 가는 거지. 다 같이 또 하와이 가는. 원래 2년, 3년 전에 주에 태어나기 전에 갔다 올라 그랬는데 코로나 터져갖고 그 컨퍼런스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됐었죠. 아니다 온라인으로 됐었지. 그래서 못 갔었죠. 이번에도 되면 가. 또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지. 저는 이제 회사 비즈니스 트립으로 가도 같이 가게 되면은 항공료가 장난 아니니까 주여랑 주여만만 해도 만 리알일 거야. 샌프란시스코 가게 되면 350만원 정도 오다가 또. 근데 뭐 숙박비랑 뭐 이런 건 뭐 회사에서 대주니까. 근데 3일까지만 안 대줘갖고 그 외에 드는 돈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우리끼리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게 회사 이렇게 여행 갈 때 그게 우리 돈 덜 내고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제가 항상 갈 때마다 같이 가려고 하죠. 저번에 우리 바르셀로나 갔던 것처럼 바르셀로나 참 재밌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온다. 신나? 버처나잇?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괜히 어정쩡한 데 가서 진짜 쇼핑몰 가서 할인 쿠폰 안 쓰고 사 먹으면 진짜 130, 150 그냥 나와요. 할인 또 꼽아서 호텔 가서 먹는 게 낫지. 우와, 고마워. 쟤 우리 오늘 호텔 가서 또 먹는데 얼마 낼 거라고? 5리알? 5리알? 엄마랑 얘기해? 5리알. 얘기해봐 엄마랑. 엄마? 어? 엄마 거기서는 안 보여.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 거야. 엄마? 엄마 사랑해줘. 사랑해. 어? 사랑해. 아홉 올라가. 쥐 떠났어. 새 있어 새? 여기 가봐 여기. 여기 손가락이 안 보여. 내 집으로
뭐야? 뭐 만져? 아, 나뭇잎? 엄마 주는 거야? 쟤는 엄마 닮아갖고 얼굴이 완전 시뻘개져. 해서 오줌 쌌어. 바람 엄청 분다. 가자, 주위 날아가겠다. 샌프란시스코 10월에 가면 좀 춥겠다. 뭐 주위 학교 일주일은 빠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참 좋은 거지. 지금 많은 걸 지금 되게 기억력이 좋아졌어. 좋은 게 아니라 좀 기억력이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발달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건 너무 기억 다 하고. 여기가 어딘지도 알고 저기가 어딘지도 알고. 그래서 요번에 학교 또 가면 또 뭔가 그런 이런 것 이런저런 것들을 보는 그런 지각하는 능력이 좀 발달하겠죠.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 같이 가면 또 더 재미있게 즐기고 기억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또 영상으로 또 나중에 봐도 되니까. 돈은 많이 깨지겠지. 한 500만 원 깨질 것 같아. 그래도 갔다 오는 게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그래요. 요즘 저는 이렇게 카타르 오고 나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이렇게 여유롭게 뭔가 지낼 수 있을 때 이 여유를 즐겨야지.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주희 엄마는 또 미국 비자가 있어요. 저번에 하와이 간다고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때 10년짜리 받았었죠. 뭐 미국이 뭐 예전에 그 한국처럼 비자 준 걸 다 취소하고 그러지만 않았으면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벌써 40분이야. 호텔까지 한 10분 걸릴 것 같고 넉넉할 것 같기도 해. 가는데 졸린 거 아니야 너? 호호호호. 가서 뭐 먹어야 되는데. 너 괜찮아? 아니면 가는 길에 한 10분 자도 되고. 맞습니다. 발레 주저 맡기고 일로 나와 엄마. 안녕. 여자 통차 주차 잘해줘요. 지난 목요일에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 와, 오늘 큰 자리 받았어. 좋아. 우와. I will take the food 엄마. Can you get two diet Pepsi? Yeah, sure, sir. 한번 볼게요. 우와. 이거 햄이랑 치즈랑. 와. 뭐 이런 거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도 되겠다. 샐러드 좀 비슷하지만 해산물이 좀 많이 빠져 있네, 그러면. 신기하다. 컨셉이 재밌어. 여기는 이렇게 비었네. 그래서 좀 가격이 싼가? 오, 근데 오, 봐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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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봐봐. 오, 맛있어 보여. 저거, 와, 종류 요즘에 다양하네. 봐봐, 괜찮아. 역시나 나쁘지 않아요. 형 이런 거 샐러드 좀 집어 먹어봤는데, 맛있어. 이것도 한번 먹어. 립. 우와. 쟤는 뭐 빵을 좋아하니까 빵을 좀 같이 탄득할 것 같아. 치즈랑. 맛있어? 소시지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하고 걷어주고. 주에도 소시지 먹고 있어. 신기하다. 다행이다. 쥐가 좀 먹어주면 좋아. 이것도 맛있어. 필라페뇨 무슨 치즈. 나쁘지 않아. 쥐 엄마가 막 그런 얘기 했어. 작년에 그 무슨
무슨 그리스모 어디 가갖고 스테이크 엄청 비싼 거 먹었었잖아요 생일 때. 그거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먹는 게 낫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편하게 앉아갖고 먹을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주위에도 이렇게 먹을 게 있고. 좋네, 여기. 오늘의 자리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좁은 자리는 좀 일자였잖아. 근데 소파니까 되게 편하네. 나중에 뭐 예약할 때는 소파 자리를 예약을 따로 해야 되나? 디저트도 먹고 있어. 빵만 먹다가. 아, 소시지도 좀 먹었구나. 디저트 먹고 있어. 케이크 주요 골랐어. 여러분, 노는 데 있어요, 왜네? 뭐야, 방석이네? 좀 뭔가 지저분해.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직원이 한 명 상주하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 시엄마들 저 그룹에 껴갖고 막 얘기하고 있어. 하고 싶은데. 수영하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거기서 막 노느냐고 막 안 나가고. 벌써 8시 47분이네. 집에 가면 뭐 9시 10분. 오. 물놀이 한 30분 하겠네. 가는 중에 잘 것 같은데, 저게? 빵 하나 오늘 또 집어 왔어. 관례주차 맡긴 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여유가 있구만. 선택을 아주 잘했어. 응? 잘 먹었어? 응. 나이스. 아니, 진짜 음식점 막 평범한데 가도 뭐 쇼핑몰에 있는 할인쿠폰 안 쓰면 150리얼. 환율이 많이 높으니까 3만원, 3만 5천원, 막 4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이렇게 먹고 183리얼. 오늘 환율로 보니까는 뭐 6만원 이랬더라고. 집에 왔어요. 주인은 오는 길에 뻗었어. 그래서 수영하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뿅.